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27일 금요일 신주의 굴톡 시작합니다. 이재명의 구속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요. 다음 달 이재명이 구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그 원인은요. 검찰 수사가 진척을 보였다 하는 점도 있겠지만요. 이재명 측의 자충수, 이른바 뻘짓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자충수를 두고 있다. 뭐 이런 건데요. 이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이화영 측을 회유하려고 했다. 이 혐의인데요. 며칠 전에 이제 TV조선이 이재명의 최측근이 최근 이화영 쪽을 만나서 최대한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뭔가 설득을 했고, 그 이후에 이화영의 처 백모 씨가 당의 탄원서를 냈는데, 그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한 탄원서처럼 비춰졌고, 그리고 뭐 이화영으로부터 옥중 편지를 받아 갖고 와서 그거를 공개를 하고 뭐 그거였는데, 그래서 그 측근 고 이제 TV조선 기사가 나온 다음에 국민의힘 장해찬 최고위원이 이 수원의 지역구를 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인 김영진 아니냐. 그런데 김영진이 3일 만에 나타나고 자신은 아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저께에서 26일에 TV조선 9시 뉴스에서 그 사람이 김영진이 아니고 박찬대 최고위원이다. 이렇게 또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를 만나 당이 열심히 돕겠다고 한 이재명 대표 최측근은 박찬대 최고위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는 박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고 했다고 만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박 최고위원으로부터 회유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최고위원은 이후 이전 부지사 가족과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TV조선 26일 뉴스9 보도였는데요. 그저께 이 보도에 대해서 어제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되고 난 이후 한 번도 만나거나 면회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 그 부인 되는 분은 내가 얼굴도 모른다. 근데 왜 자꾸 프레임을 그쪽으로 몰아가는지 TV조선의 작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아니, 이 TV조선 기사는 박찬대가 이화영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를 따진 게 아니고 이화영 측근을 만나서 최대한 돕겠다고 약조를 했느냐 그렇게 보도했는데, 그러면 답은 이화영 그 측근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얘기하면 되는데, 다소 뜬금없는 동문서답을 한 거예요. 구속된 이후에 이화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래놓고 그 부인되는 분은 얼굴도 모른다. 자꾸만 왜 그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지 TV조선의 작업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실상 TV조선의 그 전날 보도를 부인하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랬더니 어젯밤 9시 뉴스에서 TV조선이 다시 반격에 나섰습니다. 나섰고요. 그 박찬대가 만난 이화영 그 측근은 이우일 현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다. 원래 이게 이화영의 지역구였는데 이화영이 구속되면서 대리로 지역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 이우일 직무대행은 이화영의 성균관대 대학 동문이자 40년 직이다. 근데 그 이우일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이 TV조선에 확인을 해준 거죠. 확인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우일 직무대행을 만난 다음에 이화영의 배우자인 백모 씨와 최소 한 차례 통화를 했다. 이렇게까지 밝혔습니다.
오늘 박찬대가 또 어젯밤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응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정도면 딱 걸려버린 거 아닙니까? 거짓 해명을 하다가 또 제 반격에 거의 그냥 이렇게 깨갱 뭐 이렇게 돼버린 건데, 자 그러면 박찬대는 왜 거짓 해명을 했을까? 자꾸만요. 이화영 측을 만나서 뭐 회유한 것처럼 이런 것들이 나오면요. 이재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요. 예,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그 바로 직결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 박찬대가, 이 이재명의 지시를 받고 한 건지 안 한 건지, 그거는 또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근데 그 장해찬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짚었어요. 작년 2월, 제주 4.3공원 뭐 어디 갔다가요. 대선 있기 직전인데, 이재명이 뭐 기자회견을 하는데 여기 코딱지가 이렇게 튀어나왔나 봅니다. 그 박찬대가 그것까지 이렇게 그냥 다 띄워줍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코딱지 파줘서 그 덕에 최고위원 된 박찬대가 이화영 측 핵심 인사를 만났는데 이재명 지시 없이 만났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아주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박찬대가 이화영 측 그 지역구 대리관리해주는 이우희 씨를 만나는데 이재명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만났다. 이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죠. 납득하기 힘들죠. 자, 그렇다면은, 이 박찬대의 그 만남이 이재명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면, 그건 뭐냐?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런 접촉,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한 거 아니냐?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화영을 특별면회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이화영을 회유를 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불리한 증언 하지 마! 그거를 가서 어떻게든지 꼬드겨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다 거절당하고 있는 것.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건 아주 중대한 사법 방해 행위다라고 지적한 게 바로 그래서 그겁니다. 이게 사법 방해 행위다. 이게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근데 박찬대가 이화영 측 그 인사를 만난 거는 이제 거의 팩트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해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재명의 구속 가능성은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다. 이거는 이재명 측에서 이화영 쪽을 접촉해서 그거를 마음을 돌려보려고 한 게 드러나면서 오히려 자기 발등 찍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쌍방울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12시간 전 어제 이 이재명이 쓴 페이스북 글입니다. 짧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은 노상 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 이런 겁니다. 검찰은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800만 불을 해외로 빼돌려 그러면 이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가법 위반인데 그리고 또 북한에 몰래 주었다. 가려열고 이거는 국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 외환거래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해서 기소를 했다.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가능하니 김성태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입니다. 검찰과 김 회장은 이 돈이 독점개발권, 그러니까 쌍방울의 마그넷 사이트 등 북한 희토류 광산, 그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면 그렇다면 무료였고 김성태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방북비 300만 불이나 완불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 방북을 위한 300만 불이었다면 자기한테 초청장은 보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뭐냐 하면요. 이 김성태의 혐의 사실 그 공소장을 봤을 때는 국법법도 적용하고 특가법도 적용해서 중형을 때려야 되는데
왜 가장 경미한 외환 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느냐. 그거는 김성태 너 더 센 걸로 너 평양 세게 때릴 수도 있지만 그거 너 봐줄 테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불어. 이런 식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 그러니까 김성태가 이제껏 검찰에서 한 진술, 그 최근에 법정에서 한 진술, 그거는 검찰과의 부당한 그 사법거래에 의해서 사법거래에서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다.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글을 쓴 것인데 이 글을 쓰고 기사를 하나 거기 첨부를 해놨어요. 그 기사는 뭐냐면 자신의 대변인인 한민수가 어제 오전에 이 브리핑한 내용입니다. 논평을 한 내용인데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쌍방울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면 국가보안법상의 편의 제공, 그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그 다음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재산국외 도피, 이거는 재산국외 도피는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그런데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인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를 했다. 그럼 이건 뭐겠느냐?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국가보안법 제11조 특수직무 유기에 해당된다. 검찰이 오히려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검찰의 이 수사는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이 제 페이스북에 이제 붙여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뭐겠는가? 아니, 얼핏 보면요. 이재명도 만약에 이 죄로, 이 혐의로 뭔가 뭐 기소가 된다면, 뭐 김성태처럼, 외국환 거래법 위반. 지금 이화영도 국가보안법 이런 건 빠지고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만 지금 기소가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김성태도 그랬고, 그 다음에 지금 이화영도 그랬고, 그럼 이재명이 자기가 이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자기에게도 형벌이 형량이 아주 적게 적용되는 외국환 거래법 위반으로만 되면 나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오히려 국법법을 적용하지 않은 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인데, 나쁘지 않은 것인데 왜 이러냐? 지금 이재명은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김성태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논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김성태와 검찰이 이런 식의 거래를 한 것이다. 그래서 김성태가 사실과 다른 이재명과 관련된 허위 진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김성태가 허위 진술한 게 드러나면요, 검찰에서 한 건 괜찮지만 법정에서 벌써 두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위증죄로, 위증죄는 아주 중범죄로 처벌됩니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지금 이화영의 오락가락하는 입장이 며칠 동안 지속되다가 엊그제 재판에서 대판 부부싸움 벌어지면서 이화영은 자신의 배우자인 백모 씨와 확연히 다른 길이다. 이 백모 씨가 오히려 이재명 편을 들고 있고 이화영은 자기 길을 가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분명해졌죠. 그렇다면 향후 이화영이 이제 다음 주 화요일 8월 1일 또 8월 8일 매주 화요일 이화영 재판이 있으니까요. 거기 법정 증언대에 서서 이재명의 방북과 관련된 보고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이화영의 그 법정 진술에 대해서도 이 김성태와 똑같은 논리로 공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화영에게도 국법법과 특가법 이렇게 형량이 많은 것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외국환 관리법 위반만 적용해갖고 너 그 봐주는 대신 뭐 불어라, 이재명 불어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이 전략이 통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앞에 말씀드린 박찬대 최고위원의 이재명 측 회유 공작, 이게 이제 팩트로 굳어져 버리면요, 이런 식의 논리를 갖다 댄들 그게 과연 통하겠느냐. 그리고 이거는요, 국법법을 왜 적용 안 했느냐, 이거는
오히려 나중에 어차피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요 차기 발등 찍을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너 네 입으로 그거 국법법 위반이라고 한 거 맞잖아. 그럼 너한테 국법법 적용해 줄게. 오히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측도 지금 하도 다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치기 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위험한 고개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제가 봐서는요, 예, 이런 전략이 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그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도 검찰이, 중앙지검이 25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정진상 불러서 조사를 했고, 정진상 불러서 조사했으면 그 다음에 누구죠? 이재명이죠. 그래서 조만간 이재명을 소환조사할 거고, 필요하면 구속영장도 청구하겠다. 이게 어제 중앙지검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백현동 비리가 거의 비슷한 타이밍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검찰이 이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겠나. 이제 며칠 후면 8월이 시작되는데, 8월은 이재명에게 매우 잔인한 달로 기록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